요즘 애들은 저희의 힘듦을 몰라요. 저희 때는 진짜 이게 라떼는 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 때는 진짜 헝그리 정신이에요. 무일품 받으면서 하고 직고리마나 월급 받으면서 했는데 요즘 애들은 뭐 시작부터 뭐 6천을 받고 뭐 좀만 잘하면 막 억대를 받고 막 몸값이 그냥 장난이 아닌 거예요. 높달래? 저는 최근에 원래 방송하다가 이제 분석 데스크랑 같이 하는데 그냥 자취도 하고 혼자 살면서 그냥 이렇게 재밌게 좀 살고 있어요. 저도 그냥 백수처럼 살고 있다가요. 이렇게 분석 데스크 애쉬키가 시작하면서 네, 취직을 하고 또 이제 챌린저스 리그에서도 해설을 하게 됐거든요. 네, 그렇게 활동할 생각입니다. 그냥 사실 이제 프로게이머를 하면서 이렇게 남의 경기를 챙겨보긴 하는데 뭔가 주가 되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분석 데스크를 계기로 그냥 다른 팀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런 걸 조금 더 배울 수 있겠구나 싶어서 저는 분석 데스크를 네, 지원하게 됐습니다. 포장을 되게 잘하는데 저는 사실적으로 말하면 솔직히 작년에 제가 KT 있을 때 분석 데스크에 이제 니라, 폰, 와디들 있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쉬워 보였어요. 그래서 아, 방송하면서 분석 데스크도 하고 조금 재밌게 할 수 있겠다 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아 완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제 진짜 너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내가 너 먼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사람이 원체 말을 좀 버벅거리는 스타일이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뭐 말은 잘할 수 있는데 설명 같은 거 길게 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버벅일 수밖에 없어요. 그냥 제 태생이 그랬어요. 그냥 그래서 그런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 생방송이라는 그 중압감, 압박감도 있고 그게 너무 힘들어요 지금. 저는 그냥 사실 원래 이제 게임이라는 게 친구들이랑 하고 편한 사람들이랑 하다 보면은 그런 단어 선택이라던가 그런 게 약간 좀 뭐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냥 사실 뭐 국어사전에 안 나올 법한 그런 단어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게 가끔씩 튀어나오고 요즘 좀 팀명이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담원기아 아니면 뭐 리브샌드박스. 아직 저는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그 옛날이 좀 적응이 되어 있어서 어제도 프레딧 브리온이라 해야 되는데 그냥 브리온이라 하고 그런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괜찮은 거야? 돈이 들어온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냥 결국 뭐 은퇴를 하긴 했지만 계속 이 씬에 남아서 얼굴을 비출 수 있다는 게 네 그냥 저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동감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좀 쉬지. 저도 이제 방송을 하면서도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분석 데스크 하면서도 이런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어. 뭐 취직을 해서 축하한다. 뭐 직장 구했네.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이나봐요.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뭐 편해지려고 은퇴한 거 아니냐? 은퇴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일을 하냐? 뭐. 많았죠. 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근데. 또 나름 이거에 대한 재미도 있어요. 네. 맞아요. 둘이 이제 있어요. 저희도 이제 분석 데스크 할 때 스테이지 뒤에서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솔직히 말해서 분석 데스크의 분량이 얼마 안 돼서 그냥 조금만 대충 보다가 그냥 가서 얘기를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거의 옵저버 수준으로 계속 같이 보고 있으면서 그냥 쿠로랑 아니면 빗돌 형이랑 게임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게 경기를 하다 보면은 정말 한타를 잘해서 이기는 게 있고 아니면 설계를 잘해서 이기는 게 있는데 어제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담원기아 대 T1전은 저희 둘이 그러니까 저희가 장면을 몇 개를 고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 경기가 진행될 때 아 이건 짚어야겠다 했는데 경기가 뒤로 갈수록 한타가 더 많아지고 뭔가 재밌는 장면이 바꿔서 계속 바꾸고 가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 핀트를 좀 잡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약간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이 장면에서 게임이 터졌다 싶은 걸 잡아야 될지 아니면 그전 설계가 좋았던 걸 잡아야 될지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미드라이너보다이다 보니까 솔직히 다른 라인은 잘 몰라요. 근데 미드라인의 뭐 주도권이라든지 상성 이런 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미드라인에 대해서 좀 알려주려고 노력을 하고 또 설계나 한타적인 부분은 솔직히 프로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걸 저희가 말씀해 드릴 수 있는 거니까 최대한 말씀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죠. 관점의 차이라고 하면 POG 선정?
그쵸. 아, 저는 약간 좀... 서포터한테 조금 후하게 주려고 하는 스타일이긴 해요. 그래서 어제 원래 담원 기아 대 T1전도 사실 베리에 선수의 노틸러스 그 Q 스킬로 인해서 역전이 시작되어서 베리 선수를 줄까 했지만 여론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쇼메이커 선수를 내드렸습니다. 어제도 뭐 쇼메 선수나 BDD 선수나 너무 잘했거든요. 그래서 BDD 선수를 줄만한 경기가 있었는데도 이제 한 표도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솔직히 언급을 하고 싶었어요. BDD 선수가 진짜 이만큼 잘했는데 한 표도 안 받은 게 조금 미드라이너로서 좀 아쉽다? 뭐 이런 소리 한번 하려 그랬는데 그냥 입 다물고 있었죠. 저는 이제 아예 좀 약간 신예라고 하긴 그래도 뭐 작년에도 나왔지만 구마요시 선수가 조금 어제 경기도 그렇고 많이 핫한 것 같고 또 이제 올해 하던 선수들 중에 좀 눈여겨봐야 할 선수는 저는 BDD 선수. 확실히 그 이제 저는 코치님들이 이제 선수 출신 코치님들은 자기 라인에 대해서 보는 게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젠지의 꿍 코치님이 들어가게 됐는데 아무래도 미드라이너였다 보니까 BDD 선수가 그 약간 부족했던 부분, 약간 애매했던 부분을 좀 잘 가르쳐 주신 것 같아서 확실히 경기력이 조금 더 몸이 가벼워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미드 입장에서 보니까 미드 선수들을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뭐 최근에도 잘하고 있는 뭐 쇼메라던가 이제 BDD, 뭐 초비, 페이커 뭐 이런 선수 되게 많잖아요. 근데 또 미드는 미드 정글이에요. 정글이랑도 같이 보는데 요즘 잘하는 정글이 너무 많잖아요. 뭐 세체전 캐니언 같은 경우도 있고. 근데 어제 같은 경기를 보면은 엘림 선수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도 캐니언 선수 상대로 되게 잘하고 되게 리드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보다 되게 잘한다, 잘 크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확실히 이제 그 베테랑 선수들은 메타를 다 거쳐왔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챔피언들을 다뤄봤고 그런 이제 정보가 기반이 되어 있다 보니까 확실히 똑같은 구도라도 그런 뭐 스킬샷이라던가 그런 게 좀 다른 걸 보면서 아 이게 베테랑이지라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데 이제 저도 8년 차였다 보니까 맨날 이 하던 챔프 이 시대의 하던 챔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걸 맨날 겪다 보니까 확실히 베테랑은 이 운영 능력이라든지 뭐 챔피언의 숙련도 이런 부분에서는 베테랑이 좀 더 좋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요즘 사실 게임이 좀 오래됐다 보니까 예전이랑 좀 많이 메타가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실 운영을 잘하면 이긴다였는데 요즘에는 그냥 잘 싸우고 용 잘 챙기고 그냥 한타 위주로 된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만약에 코칭 스텝이 된다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라인전이고요. 라인전을 기반으로 이제 게임이 흘러갈 거고 그 다음에 그 소규모 교전이라던가 한타의 과감함을 좀 네, 많이 요구를 할 것 같아요. 뭐 일단 저도 기본적인 건 라인전이죠. 라인전에서 이제 CS 먹는 거 뭐 상대방이랑 라인전을 하는 거 그런 게 무조건 기본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뭐 코칭은 솔직히 그 시대에 따라 운영 방법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그때에 맞게 조금 그런 식으로 말을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근데 상위권 팀 이제 남들이 다 아 이 팀은 강팀이라고 생각하는 뭐 지금 뭐 예를 들면 담원기아, T1 젠지 이렇게 3팀은 경기를 많이 하진 않았지만 그런 경기 내에서도 소규모 교전이라던가 약간 팀원이 약간 잘 싸움을 걸고 정교한 그런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좀 잘 연습이 되어 있고 또 확실히 상위권 팀이다 보니까 빨리빨리 그런 거를 확립을 해가는 것 같아 보였어요. 네, 동의합니다. 저는 솔직히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신인들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근데 신인들이 배워가고 뭔가 조금 더 능숙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상위권에 있는 팀들은 보통 다 베테랑 아니면 이제 베테랑 뭐 넷, 셋의 신인 둘 이런 식으로 기용하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는 시간이 약이다. 네, 시간이 엄청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게 요즘 게임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기는 방법이 너무 많이 알려져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이나 이런 게 사실 모든 이제 프로를 준비를 하거나 이렇게 프로가 되기 위해서 연습을 했던 친구들이면 어느 정도 저는 좀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위 팀에서 상위 팀이 이기려면은 그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게임 방식이라던가 이런 거를 합쳐서 그냥 진짜 그냥 단순하게 아 우리 팀은 이걸로 가자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보자 라고 좀 의견을 모으고 그런 식으로 방향성을 잡고 연습을 하다 보면은 강팀이 되진 못하더라도 그래도 하위권에서 중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좀 아쉬운 게 이 승강전이라는 시스템을 다른 선수들도 한번 겪어봤으면, 제가 작년에 진짜 생지옥을 갔다 왔거든요. 저는 그런 경험을 나누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없어진 건 좀 아쉬운데, 그래도 조금 뿌듯한 거는 어쨌든 내가 몸을 담았었고 아직도 담고 있지만 점점 그 판이 커진다라는 게 좀 뿌듯하기도 하고, 네, 아쉽기도 하고, 우리 때는 아니랬었는데 약간 이런 것도 있고, 그냥 복잡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승강전을 한 번도 안 가본 입장으로서 솔직히 되게 꿀잼이었거든요. 다른 팀이 그렇게 하는 걸 보는 걸 솔직히 많이 가서 놀리기도 했고, 승강전 팀들. 그래서 그런 문화가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 저도 좀 아쉽긴 해요. 뭔가 이제 그런 긴장감 같은 게 있어야 뭔가 좀 더 하위권에서도 분발하려고 좀 더 노력을 하고 더 노력을 하고 그런 게 있을 텐데, 그 부분에서는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제가 8년 동안 있었던 이 게임이 프랜차이즈화가 되고 막 점점 더 스포츠화가 되는 걸 보면은 솔직히 자랑스럽기도 하죠. 한 뭐 자부심도 있고, 내가 있었던 뭐 직장이니까 약간 그거는 좀 꼰스럽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난 동감해. 저는 무일푼으로 했습니다. 당당하게 그러니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거는 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사실 헝그리 정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디 스포츠든 약간 저는 그 헝그리 정신이, 그러니까 물론 저도 그 정신으로 이렇게 읽어왔고 약간 그런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물론 요즘 선수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확실히 판이 커지고 시작점부터가 다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선수들이 그런 걸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뭐 선배로서의 약간 그런 부탁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그냥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강요를 하는 건 아니에요. 강요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나는 그런 헝그리 정신 때문에 더 열심히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뭐 있으면 더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애들은 저희의 힘듦을 몰라요. 저희 때는 진짜 이게 라떼는 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 때는 진짜 헝그리 정신이에요. 무일푼 받으면서 하고 직골이만 한 월급 받으면서 했는데, 요즘 애들은 뭐 시작부터 뭐 6천을 받고 뭐 좀만 잘하면 막 억대를 받고 막 몸값이 그냥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 드는 게, 아, 내가 나이가 좀만 더 어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있지만, 뭐 저는 시대를 잘 풍미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끼리. 근데 이게 좀 신기한 게, 제파 형이 저랑 나진에 있을 때 항상 그런 얘기 했거든요. 내가 3년만 늦게 태어났어도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똑같이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거 같아요. 근데 막상 제파 형은 이제 3년에서 6년으로 하지 않을까.